저렴한 가격에 누구나 즐길 수 있지만 그 효능만큼은 어느 강장식품 못지않은 양파. 몸을 보호하며 날씬하게 해주는 다이어트 효능은 물론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동맥경화, 뇌졸중, 심장병 등 각종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식품으로 알려졌다. 이뿐 아니라 활력과 에너지를 북돋는 강장 기능에 피로회복과 숙취 해소, 스태미나 증진까지 지친 몸과 마음을 챙겨주는 채소다. 벗기면 벗길수록 나오는 양파의 효능, 어떤 효능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더욱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한 먹는 방법까지 양파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명품 보감의 이지연입니다. 껍질을 하나하나 벗기면 벗길수록 여러 가지 효능들이 나타나는 양파. 아마 모두들 양파 즐겨하실 텐데요. 오늘 양파의 효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의사 김문호 선생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이쁘십니다. 이쁘셔가지고요. 네. 방송이 참 기대되고요. 뭐 네. 재밌는 방송 하고 가겠습니다. 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네. 웬 탤런트가 나오셨나 했습니다. 제가 양파를 많이 먹거든요. 그러시죠. 네네네. 근데 정말 네.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늘 좀 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양파로 비유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양파에 대해서 미리 좀 자료를 보니까 네. 좋은 면들이 이렇게 많은 날 정도 놀랍던데요. 네. 한의학적으로도 양파가 그렇게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의학적으로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 같은 이제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서는 양파를 산총이라고 합니다. 모일총자라고 해서 산산자의 모일총자, 산의 기운을 다 모은다고 해서 산총이라고 하는데요. 네. 기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따뜻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 아랫배 냉할 때로 쓰이게 되고요. 또 피가 탁한 분들, 피를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도 하게 되고요. 또 머리에 이제 뇌회전이 잘 안 될 때 뇌를 각성시켜주거나 또는 부교감 신경을 안정시켜주어가지고 많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성인병 예방에도 좋지만 특히 이제 여자분들 네. 갱년기라든지 또 혈액순환 관리라든지는 상당히 좋죠. 그럼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더 풀어서 어디에 얼마만큼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가 다이어트 효과인데요. 네네. 지금 이 안에 있는 거 모두 분해를 해줘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이제 저밀도 지방이 있고 고밀도 지방이 있는데요.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나쁜 지방, 착한 지방이 있습니다. 네. 나쁜 지방들을 분해해서 착한 지방으로 바꾸는 게 바로 양파의 효능이고요. 갈색 지방, 베이지 지방, 백색 지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방이 있는데요. 이 백색 지방을 분해해서 근육의 영양분으로 만들고 또 에너지로 다 소모시키고 면역체로 바꾸는 게 바로 갈색 지방, 착한 지방이 하는 일이에요. 이 갈색 지방들은 근육 옆에 붙어 있으면서 이 백색 지방들을 분해를 하는데 이때 가운데 있는 베이지 지방이 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면서 이 베이지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끌고 오게 되고요. 운동을 안 하고 그냥 먹고만 계속 먹고 자고 하면 이 갈색 지방이 또 베이지 지방이 백색 지방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양파를 드시면 이 백색 지방과 베이지 지방, 나쁜 지방들이 좋은 갈색 지방으로 많이 바뀌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살도 빠지고요. 이 갈색 지방이 에너지 대사라는 데 또 많은 도움을 주죠. 네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네요. 양파가 비타민 B1, B2, B12, 비타민 B3 덩어리입니다. 네. 네, 피로 회복에 상당히 좋은데요. 특히나 이제 간 해독에는 비타민 B1과 B2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숙취 해소뿐만이 아니라 피로 회복에 상당히 좋은 이유가 우리 양파라는 게 워낙 향기가 강하지 않습니까? 네. 향기가 은근한 향기가 우리 온몸에 퍼지면서 기찻기를 빵빵 뚫어줍니다. 우리 코가 뻥 뚫리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경락 순환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네. 조금 전에 숙취 해소 말씀하셨는데 네네. 우리 아내들 또 여기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남편 숙취 해소를 네. 어떻게 도와줄까? 양파로 도우시면 되겠네요. 양파로 때리지 마시고요. 네. 양파 국을 끓여주시면 좋습니다. 네. 양파 안에 글루타치온이라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요. 이 글루타치온 성분 같은 경우에는 피를 맑게 해주기도 하지만 간 내에 있는 독소들을 분해 배출해주기 때문에 하루 종일 살면서 간에 쌓이는 그런 독소들을 얘가 대신 분해해주니까 간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우리가 밤에 자면서 간에서 많은 재생세포, 면역세포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제조건이 뭐냐? 간에 쌓이는 독소가 빠져나가야 재생세포를 만들어요. 양파가 그걸 대신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번째, 혈관 질환도 예방을 해주네요. 네. 게르스틴 성분이 있는데요. 이 게르스틴 성분 같은 경우 혈관벽을 청소해주는 게 혈관 청소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장을 싸고 있는 게 관상동맥이라고 있습니다. 심장의 방실이 좌우방 쪽이 있는데 얘들이 이게 밸브가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우리 온몸 순환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심장도 근육이거든요. 네. 관상동맥 혈관이 돌면서 심장 근육에 많은 피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 혈관벽이 좁아져 있으면
때깎이에 있으면 네. 피가 공급이 안 되겠죠. 네. 큰일 나겠죠. 요걸 뚫어주는 게 뻥 양파입니다. 네. 그리고 온몸에 있는 혈관을 청소해주기도 하지만 특히 말초혈관, 특히 여성분들 갱년기 가까운 나이, 또 60 넘으신 어르신들 말초혈관이 좁아지죠. 네. 또 당뇨병 환자들 이런 분들한테 양파가 은근히 좋습니다. 네, 네. 네. 주의하실 점이 양파를 다려서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고놈 때문에 또 혈당이 올라가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적당히 드시면 적당히. 자, 다섯 번째입니다. 노화 방지에 성인병 예방까지 해줘요. 네. 항산화 물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도 많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항산화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선생님께서 하루 종일 사시잖아요. 이렇게 예쁜 선생님 모습 이대로 노폐물이 생겨요. 그 노폐물이 밤에 자면서 분해돼서 나가야 되는데 이걸 항산화라고 합니다. 산화물질이 생겼는데 그 노폐물 산화물질을 배출해줘야 되는데 이걸 배출 안 해주면 몸에 독소를 일으키기 때문에 심장이 부담을 준다든지 또 간에 부담을 준다든지 또 뇌에 침착이 되어서 뇌기능을 떨어뜨려서 치매나 중풍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 게 바로 항산화물질인데요. 양파에는 그런 항산화물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나 갱년기 맞으신 주부님들 깜빡깜빡 하시죠? 전화기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찾으신다든지 전화기를 들고 TV 리모컨을 맞추신다든지 이런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네, 네. 자, 여섯 번째, 피를 맑게 해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 등 이런 기록들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피가 맑아야 됩니다. 우리가 깨끗한 피가 있고 탁한 피가 있는데요. 깨끗한 피는 우리가 먹은 영양분을 배달하는 배달자 역할도 하고요. 또 깨끗한 피가 산소도 공급해줘야 됩니다. 영양분과 깨끗한 산소가 공급되었을 때 각각의 세포들은 먹고 살고 숨을 쉬면서 활성한 활동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이런 탁한 피가 자꾸 오게 되면 와가지고 쓰레기를 떨어뜨리고 가니까 이 세포가 다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청소해주고 피를 맑게 해주고 순환시켜주는 게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라는 것이 보통 이게 요리할 때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네. 볶아서 많이 쓸 경우에는 지용성 비타민이 나와가지고요. 그 지용성 비타민들이 보통 비타민 E, 테코페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애들이 나와서 피 속에 있는 기름때들을 벗겨내주기 때문에 순환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네, 네. 그 다음에 보면은 남성들의 스테미나에 도움이 된다고요? 아, 비타민 A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정자 생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이하게도 비타민 A와 비타민 C는 상극이지만 네. 양파에 있는 아이들끼리는 또 서로 친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비타민 B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타민 A와 B1, B2, B12 거기에다 비타민 C까지 같이 있으면서 비타민 C, 비타민 A가 서로 상극이지만 또 상승작용까지 해요. 그래서 정자 생성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남성분들 그 우리가 발기부진이라든지 이런 걸 치료할 때 환자분들 오시게 되면 제가 꼭 양파즙을 드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동맥충이 돼서 이 동맥혈관이 쫙 뻗어나가야 되고요. 또 돌아오는 정맥이 빨리 차단이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도와주는 게 또 양파입니다. 자, 식중독 예방까지도 해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파에 있는 알린 성분이라는 게요. 그 소독작용이 강하고요. 식중독 네. 죽이는 그런 작용이 강합니다. 우리가 네. 양파 자체가 워낙에 알린 성분이 소독작용이 강한데 이걸 3분에서 한 5분 정도, 길면 한 10분 정도 씹는 분들도 있어요. 씹고 나서 이걸 갖다가 입 속에다 이렇게 머금어가지고요. 이렇게 둘둘 돌리시게 되면 치은염 예방에 좋고요. 치아 뿌리. 그리고 잇몸이 튼튼해지면서 잇몸 밑에서 뿌리가 나와서 치아뼈가 잘 이렇게 숙성되고 골다공증도 오거든요. 얘도 네. 그런 것들도 많이 예방이 되죠. 양파가 사실은 천연 양치약이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양파를 즙을 내가지고요. 그릇에다가 양파물을 묻혀가지고요. 이렇게 대고 저녁에 머금고 네. 있습니다. 소금에다가 양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미백작용이 강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뼈를 갖다가 감싸주는 층들이 있거든요. 그걸 또 강화시키는 주는 작용도 있습니다. 네, 네. 양파 먹으면 젊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네네. 정말 양파를 이렇게 먹으면 젊어진다는 얘기가 근거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항산화 작용 자체가 우리가 이제 하루에 세 끼를 예를 들어서 먹게 되면 하루에 한 끼나 한 두 끼 정도만 몸에서 흡수가 되고 영양분과 에너지로 다 쓰이고 배출까지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들어왔다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은 몸의 노폐물, 산화 물질들을 다 분해하는 게 바로 양파처럼 항산화 물질입니다. 근데 이 항산화 물질이 노폐물만 배출해 주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중요한 역할입니다. 체내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걸 많이 도와줘요. 어릴 때는 성장 호르몬이 키 큰 데 쓰이지만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드실수록 이 성장 호르몬이 회춘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양파를 꾸준하게 요리해서 뭐 채도 썰어 먹고 저는 생걸로 많이 먹거든요. 요리할 때 많이 볶아 먹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시게 되면 회춘, 노화 방지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 특히나 여자분들 아랫배가 냉해서 좀 민감한 분들 또 아저씨가 조금만 스트레스 받게 하면 막 속이 답답해서 화병 나는 분들 칙칙해지고 좀 짜증나는 이런 피부 가지고 계신 분들 양파 많이 드시면요. 피부가
화해지니까 그렇게 해도 보셔요. 네. 정말 양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함께 함께 벗길 때마다 물론 알던 것도 있었지만 새로운 것도 많이 또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양파를 가지고 정말 미리부터 건강을 잘 챙기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양파로 건강을 챙기고 있다는 똑소리 주부가 있어 찾았는데.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집 건강식 만들고 있어요. 매년 햇 양파가 나올 때마다 저희 친정엄마는 양파 액기스를 만드시거든요. 양파로 챙기는 모녀의 건강식.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부터 배워볼까요? 양파 1kg면은 설탕도 1kg를 사용해요. 양파와 설탕만 있으면 건강을 챙겨주는 양파즙 완성. 뚜껑을 덮어서 냉장고에다 보관을 해서 한 석 달 후에 꺼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이들 간식을 만들거나 음식을 할 때 엄마들 설탕이나 물엿을 넣는데 그 대신에 저희는 양파 액기스를 대신 사용하면 아이들한테 건강에도 되게 좋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생선 조릴 때 양파 액기스랑 양파 건더기까지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넣으면 이제 생선 비린내도 없어지고 물엿을 넣었는데 조림을 할 때 그런 거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천연 양파 액기스 넣으니까 아이들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서 요리할 때 사용하면 참 좋아요. 한 3개월 전에 담근 양파 액기스예요. 저희는 물엿이나 설탕 사용 안 해요. 이거 양파즙으로만 거기 사용을 해가지고 다이어트도 좋고 또 혈압에도 좋고 뭐 혈액순환도 잘 된다고 그래요. 건강에도 너무 좋고 네, 이 양파를 아이들한테 먹여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양파가 즙이 떨어질 정도 되면 또 담그고 그래서 사용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천연 조미료 양파 액기스 여러분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오늘 양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원장님, 저는 그 네네. 양파의 노란 껍질 있잖아요. 네네. 그게 좋다고 해서 심지어 네. 그 통째로 그걸 썰어서 와인에 넣어서 오. 3일 후에 먹으면 장수한다 뭐 그런 얘기까지 들은 적이 있는데 껍질의 영양분이 그렇게 많은가요? 많고요. 양파는 바깥에 얇은 비닐맛 껍질 있죠? 네네. 그 눈만 벗겨내고 다 드셔야 돼요. 그 뿌리까지 다 드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뿌리에 붙어있는 바깥 껍질. 노란 껍질, 약간 붉은 주홍색 껍질 있죠? 네. 이게 사실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산화 작용이 강하고요. 항암 작용도 강합니다. 물론 이걸 먹고 암이 낫진 않지만 항암 작용이 강할 정도로 우리 몸에 항산화 작용과 세포 재생장이 강하다는 이야기죠. 바깥 껍질, 노란 껍질 많이 요리해서 드시면 좋고요. 이게 그냥 드시기엔 조금 질기고요. 맵습니다. 네. 이걸 갖다가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려서 무청처럼 말려가지고요. 이거 볶아 먹으면 진짜 쫀득쫀득하고 뜯어먹는 재미가 있어요. 오. 네. 전 그거 말린 거를 끓여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좋습니다. 네. 근데 양파를 끓일 때와 볶을 때의 효과는 좀 많이 달라요. 끓일 경우에는 혈액순환 작용이나 피를 맑게 하는 작용이 있고요. 또 이 볶을 때, 기름에 넣어서 볶을 때는 지지를 분해하는 작용이 강해요. 네. 기름으로 기름을 지우지 않습니까? 우리 옷에 기름 묻으면 그런 것처럼 몸속에 있는 기름때를 뺏길 때도 양파를 기름에 볶으면 네. 지지를 분해할 때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오, 네. 근데 양파도 궁합이 맞는 식품이 또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전에 제가 돼지고기 말씀드렸지만 돼지고기가 상당히 차가운 성질이죠. 네. 그리고 살이 많이 찐다고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네. 돼지고기 앞다리살, 또 안창살, 안심, 목살 이런 부분은 지방기가 별로 없어요. 양파 자체가 워낙에 따뜻한 성질이 있는데요. 약간의 매운맛이 있지만 이게 가열을 할 경우에는 날카로운 매운맛이 확 휘발되고요. 네. 부드러운 매운맛은 남습니다. 그리고 달기도 해요. 달기도 하죠. 네, 그래서 네. 돼지고기 먹으면 단백질방이 먼저 차게 되면 먹고 싶은 욕구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단백질방이 찰 때까지 뭘 먹어도 자꾸 먹게 만드는데 돼지고기, 닭고기 요리하실 때 양파 많이 넣으시면은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요. 식욕 억제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네. 자, 그럼 양파를 어떻게 먹으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피로와 스트레스를 날려줄 수 있는 양파 요리를 좀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로에 스트레스에 지친 남편, 기 팍팍 살릴 수 있는 양파 요리법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양파, 가격 걱정도 그렇게 크지 않은 양파로 이렇게 몸에 좋은 여러 가지 효능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양파를 특별히 이런 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하면 어떤 분들에게 권하고 싶으세요? 양파를 산충이라고 하는 것처럼 옛날 한의학 고서에도 다 나와 있어요. 어떤 데 주로 사용했느냐 하면 생리가 좋지 않은 분들, 또 집에서 양파 물을 계속 달여먹게 되면 피도 맑게 해주지만 우리 엄마들 갱년기가 다가올 때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드셔두시면은요 갱년기 증상, 좀 열나거나 우울증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될 수가 있고요. 워낙 영양 상태가 좋다 보니까 갱년기 후에 65, 75대 해가지고도요 갱년기 증상 비슷한 그런 증상을 앓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예방 차원에서 많이 좀 드시면 좋죠. 그 나이 때 되신 분들은 더 좋고요. 또 임신 잘 안 되시고 많이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양파 많이 내려 드시게 되면은요 꽤나 도움이 되시고요. 특히 저처럼 배가 냉한 사람들은 여름철이 되면 뜨거우니까 열이 막 위로 상공하죠. 아랫배가 차가워지죠. 그래서 식중독 배탈이 잘 나는 거예요. 여름철일수록에. 이럴 때 양파가 이걸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기 때문에 식중독균도 직접 죽여주죠, 양파가. 거기에다가 양파가 따뜻한 성질이 배를 또 따뜻하게 데워주니까 식중독도 안 걸리고 또 냉성복통, 장염도 잘 안 오겠죠. 특히나 불면증 때문에 엄청 시달리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 양파를 자주 드시고요. 또 양파를 배그매트에 놔두고 주무시게 되면 또 많은 도움이 되죠. 네. 근데 참 우리가 뭐가 좋다면 이렇게 많이 먹고 싶어요. 네. 근데 어느 정도 먹는 게 좋을까요? 네, 여러분들 하루에 그 한 뭉태기 정도 드시는 게 상당히 적정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반쪽 자르셔가지고요. 오전에 반틈, 오후에 반틈 드시면 되고요. 주의할 점, 위장에 부담이 안 갈 정도로 매운맛을 빼고 드시면 좋다. 양파 많이 드시면 소장에서 면역세포가 엄청 80% 가까이 생기면서 여러분들 회춘이 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로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만드는 노동자들에게 양파를 먹여서 강한 노동에 견디게 할 정도로 좋다는 그런 양파에 대해서 오늘 아주 우리가 모르는 까지 속속들이 아주 날카로운 거를 부드럽게 말씀해 주신 한의사 김문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복 중에 하나가 바로 치아 건강인데요. 저녁에 약주를 드시고 양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치주염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알코올 자체가 잇몸 염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잇몸 건강을 해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음주 뒤에는 치아 건강을 위해서라도 양치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